나자 시리즈를 장착하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일단 저는 조립은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배선까지 다 완료를 해놨는데 배선을 어떻게 해놨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선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M1부터 M6까지 있고 F1, F2 이렇게 있습니다. M1, 2, 3, 4, 5, 6이 모터 1, 2, 3, 4, 5, 6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터 1, 2, 3, 4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지금 화면상에 요 부분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모터가 1번 모터입니다. 이 모터에서 나오는 변속기가 M1에 꽂히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요게 2번, 그 다음에 요게 M3번, 요게 M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헥사코프터라면은 뭐 6개가 달린 헥사코프터라면은 마찬가지로 한 C방향에 있는 게 1번이 되는 거고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그렇게 번호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F1, F2 포트가 있는데 F1, F2 포트는 특수 포트입니다. Function 1, Function 2 포트인데 요거는 일반적인 드론에는 뭐 특별히 사용해야 될 일이 없고 옛날에 기계식 서버가 장착되어 있는 짐벌이라든가 그런 거를 쓸때 사용을 하는 포트였는데 지금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은 AETRU X1, X2, X3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수신기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자, 저는 지금 AR620 수신기를 사용했는데 이 수신기 같은 경우는 뭐 S버스 출력이나 PPM 출력 같은 걸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신기에 있는 1번 포트를 여기에 1번에, 2번을 2번에, 3번을 3번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선을 전부 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개의 선을 연결하실 때, 자, 밑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꼽혀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자, A가 에일러론입니다. 그리고 E가 엘리베이터고, 자, 지금 모두 1을 기준으로 에일러론은 조종기 오른쪽 스틱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에일러론입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에일러론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수신기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A에는 채널 2번이 예, 스펙트럼 수신기는 채널 2번이 에일러론입니다. 그래서 A에는 채널 2번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후다바나 하이텍 수신기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채널 1번이 에일러론이기 때문에 A에는 채널 1번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E는 엘리베이터고, T는 스로틀, R은 러더. 이렇게 각각 1, 2, 3, 4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조종기마다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조종기 몇 개의 채널 번호를 동영상에 위에 띄워가지고 따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라고 적혀있는 채널은 채널 6번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U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채널 6번에다가 연결하고, 그 다음에 X1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채널 5번에다가 연결합니다. 자, 그렇게 연결을 했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수신기가 S버스 출력을 지원을 하는 수신기라면 이렇게 선을 여러 개를 꽂을 필요 없이 그 S버스 출력 단자를 여기에 X2 단자에다가 하나만 연결을 해주시면은 배선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나머지 뭐 AETRU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꽂고 X2에다가 S버스 단자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X3 단자에도 지금 뭐가 하나 꽂혀 있죠. 요 X3 단자에는 자, 여기 PMU라는 게 있습니다. 요 장치가 PMU라는 건데, 여기에 X3라고 출력 나오는 부분 있죠? 저게 그 나자의 X3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PS, 왼쪽에 GPS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는 상단의 요 GPS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EXP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자, 여기 EXP라고 적혀 있는 요 부분에다가 연결을 할 겁니다. 요게 방금 전에 그 EXP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여기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자, 그리고 요 LED 있죠? LED에서 나오는 선이 바로 요 선입니다. 요 선을 LED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나자의 기본적인 배선은 끝이 납니다. 배선이 매우 심플하기 때문에 특별히 연결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자 이 본체를 장착을 하실 때는 나자 본체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이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M이라고 적혀 있는 요 부분이 기체의 앞쪽을 봐야 됩니다. 자,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요쪽이 진행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을 바라보게끔 나자를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자 위에 달려있는 요 GPS에도 보시면은 여기에 톡 튀어나와 있는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 화살표가 기체의 앞쪽을 보게끔 똑같은 방향으로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화살표가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자, 모든 연결이 다 완료가 됐으면은 최초에 이제 전원을 넣어가지고 제대로 전원이 공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최초에 전원 연결을 할 때 배터리를 바로 그냥 꽂아가지고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이 프레임 조립을 혹시라도 잘못했다거나 뭐 내가 이제 납땜을 잘못했다거나 이러면은 이 배터리를 연결하는 순간 바로 어디인가가 홀라당 타버릴 거기 때문에 최초에 하실 때는 이런 장치를 하나 사용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 장치에다가 배터리를 먼저 연결할게요. 배터리를 연결하면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오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장치 자체를 기체에다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기체에다가 연결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전부 납땜이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기체에 전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 어디인가 하나 쇼트가 나 있다 그러면은 기체에 전원이 안 들어오고 여기에 불 들어와 있던 게 불이 꺼지면서 아, 뭔가가 납땜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하나 구비를 해 두시면은 다른 기계를 날려먹지 않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바라고요. 자, 최초의 테스트 할 때만 요거를 가지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납땜이 다 제대로 돼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배터리 그냥 바로 연결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모든 연결이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이 기체를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세팅을 할 건데요. 컴퓨터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LED 보이시죠? LED 측면에 보시면은 USB 단자가 있습니다. 이 USB 단자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DJI 설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DJI 공식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찾아봐서는 이제 더 이상 낮아 다운로드 코너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구글에 들어가시고요. 구글에서 DJI NASA V2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만약에 NASA 라이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NASA 라이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하셔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예, 다운로드 센터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시면은 자, NASA V2 어시스턴트 소프트웨어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윈도우를 사용하시면은 예, 윈도우용을, 맥을 사용하시면 맥용을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윈도우 7까지만 지원을 하고 윈도우 8이나 윈도우 10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옛날 거라서 윈도우 10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 10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시거나 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시고 처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이 화면이 나올 때 스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스킵을 하지 말고 USB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체에다가 배터리를 연결을 합니다. 자, 기체에 배터리를 연결하면은 제일 최초에 연결을 했을 때는 자동으로 USB 드라이버가 설치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로그인 하라고 나옵니다. 로그인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캔슬 해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MC 아웃풋 해서 오프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MC 아웃풋이 오프가 안 돼 있으면은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아까 전에 앞에 화면에서 스킵을 해서 그냥 넘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스킵해서 그냥 넘기면은 절대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탭을 하나씩 하나씩 눌러가면서 세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베이직 탭으로 들어갑니다. 베이직 탭 들어가시면 멀티콥터의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요 형태의 드론이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 보시면은 왼쪽에 자, 왼쪽에 M1, M2, M3, M4 이렇게 각각 모터 번호가 나오죠. 자, 자기가 제대로 꽂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 자, 모터를 실제로 돌려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터 테스트라고 있어요. 나자 라이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모터 테스트 항목이 없을 겁니다. 나자 V2는 모터 테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자, 경고창이 뜨는데 프로펠러 절대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어그리를 눌러서 넘어갑니다. 자, M1을 누르면 M1번 모터, 첫 번째 모터 이 모터겠죠. 자, M1을 누르면 이 모터가 화면에 보이듯이 이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돌려보니까 예, 반시계 방향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M2번 두 번째 모터
돌리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자, 이것도 반 시계 방향으로 반대로 돌아가고 있네요. 자,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는 미리 좀 표시를 해둡니다. 안 헷갈리게. 자, 조금 반대. 자, 그리고 3번 모터 돌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돌려볼게요. 자, 3번 모터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4번 모터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자, 이거 반대로 돌아가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둡니다. 자, 모터가 반대로 돌아가는 거는 모터와 변속기를 연결하는 선이 세 가닥이 이렇게 있죠. 모터와 변속기를 연결하는 선이 세 가닥이 있는데 그 세 가닥 중에 아무거나 선 두 개를 서로 바꿔서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다 알고 계시죠? 자, 저는 지금 모터랑 변속기를 완전히 납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납땜 풀어가지고 납으로 인두기 가지고 다시 찢어가지고 요거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모터 회전 방향은 전부 다 맞다고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운팅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운팅 쪽에 들어가시면은 GPS 위치를 여기에 기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XYZ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지금 값을 넣어놔서 그런 건데 원래 기본은 전부 다 0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XYZ 자로 재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무게중심점을 기준인데 그냥 센터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몇 센치냐? 자, 왼쪽으로 4cm네요. 그러면은 왼쪽이면 여기 Y축이죠. Y축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고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Y축이 마이너스 4cm. 자, 숫자를 바꾸면 이렇게 빨갛게 뜹니다. 빨갛게 뜨면은 엔터를 치면 까맣게 바뀌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X축 위로도 4cm네요. 위로는 위로 올라가면은 플러스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4, 네, 4cm. 그리고 Z는 높이입니다. 높이는 재어보니까 14cm가 나오네요. 자, 높이는 위로 올라가면은 마이너스고 밑으로 내려가야 플러스입니다. 위로 지금 14cm이기 때문에 Z축은 마이너스 14c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됐고요. 다음에 RC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자, RC 항목에 보시면은, 자, 일단 제가 조종기를 먼저 켜볼게요. RC 항목에 보시면은, 여기 트레디션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D버스라고 있고, PPM이라고 있고, S버스 출력을 지원하는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X2 단자에다가 수신기를 연결을 했으면은, D버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가 PPM 출력을 지원하는 수신기고, PPM 출력 모드에서 X2 단자에다가 연결을 했으면, PPM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따라하고 있는 이 동영상처럼 저같이 선을 하나하나 여러 개를 각각 연결한 방식이면은 전통적인 방식 트레디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트레디션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조종기와 수신기가 연결이 돼 있으면은 조종 스틱을 움직이면은 요 막대기가 움직여야 돼요. 하지만 저는 지금 바인딩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막대기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바인딩을 한번 해볼게요. AR620 수신기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있는 요 로고를 손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하면은 수신기가 바인딩 모드에 들어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조종기의 바인딩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종기의 전원을 켜면은 조종기와 바인딩이 됩니다. 자, 바인딩이 완료가 됐고요. 바인딩이 정상적으로 되고 나면은 지금 화면처럼 자 그래프가 이렇게 조종기를 움직이면은 그래프가 움직입니다. 이게 안 움직이면은 바인딩이 제대로 안 됐거나 연결이 잘못됐거나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AETR이라고 적혀 있는데 A가 에일러론입니다. 자, 모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드 1에서 조종기 오른쪽 스틱을 좌우로 하는 게 에일러론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했을 때 에일러론 A 부분이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왼쪽으로 제끼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럼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서 리버스로 바꿔줍니다. 이제 왼쪽으로 제끼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제끼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리고 E는 모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스틱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하는 게 엘리베이터입니다. 만약에 모두 2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오른쪽 스틱을 위아래로 하면은 2가 움직이면 됩니다. 저는 지금 모두 1이기 때문에 왼쪽 스틱을 위아래로 하면은 2가 움직이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밑으로 내리면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T는 스로틀이에요. 모드 1 조정기는 오른쪽 스틱을 위아래로 할 때 T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됩니다. 만약에 모드 2 조정기를 가지고 계신다면 반대로 왼쪽 스틱을 위아래로 할 때 T가 움직여야 돼요. 자, 위로 올렸을 때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렸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러더입니다. 러더는 조정기 왼쪽 스틱을 좌우로 하는 게 러더입니다. 자, 좌우로 할 때 R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건 맞는데 왼쪽으로 제끼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럼 반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서 리버스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 오른쪽,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다 하고 나서 양쪽 스틱을, 예, 스로틀 스틱도 전부 가운데를 놨을 때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지금 다른 데로 옮기면 까만색 불로 바뀌는데 가운데로 딱 놓으면은 그래프가 녹색 불로 바뀌죠. 중심이 약간 어긋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녹색 불이 안 들어오고 까맣게 될 만큼 어긋나면은 그러면은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캘리브레이션 잡는 방법은 캘리브레이션 오른쪽에 있는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빨갛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상태에서 조종기 양쪽 스틱을 끝에서 끝까지 몇 번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끝에서 끝까지, 예, 움직이고 나서 양쪽 스틱 다 가운데 두세요. 스로틀 스틱도 가운데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니쉬 눌러주시면은, 예,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모드 스위치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 모드 스위치가 U 채널에 연결이 된 스위치를 얘기합니다. U 채널에 저는 아까 전에 수신기 6번 채널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예, 수신기의 6번 채널을 스위치 하나 할당을 해서 그거를 움직일 때 요 U 채널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스펙트럼 조준기는 메뉴 버튼을 눌러서 시스템 셋업 쪽으로 들어갑니다. 화면 보이나 확인 좀 해볼게요. 자, 다시. 자, 메뉴 버튼을 눌러서 제일 밑에서 바로 위에 있는 시스템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셔서 yes 하시고요. 여기서 채널 어사인이라고 있습니다. 채널 어사인. 네, 채널 어사인 쪽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next. 자, 이러면 채널 인풋 컨피그라는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5번 채널에는 지금 스위치 A가 할당이 되어 있고 6번 채널에는 스위치 D가 할당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스위치 A면은 이 스위치가 A 스위치고요. D가 네, 요게 D 스위치네요. 자, 저는 바꿀 겁니다. 6번 채널이 지금 U 채널입니다. 6번 채널의 스위치를 D 말고 B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요게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 자, 다시 자, 여기에 커서를 두고 여기서 한번 클릭해주면은 깜빡깜빡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롤러를 돌려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롤러를 돌려서 변경을 하셔도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스위치를 한번 톡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그 스위치로 항목이 바뀝니다. 됐고요. 자, 5번 채널은 나중에 X1 채널로 할당이 될 건데 요거는 홈 고정, 코스 고정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요거는 3단 스위치로 할당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 D 채널로 할당을 할게요. 뭐 하는 건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5번 채널은 D 스위치로 할당을 했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다시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다시 화면을 볼게요. 이제 조종기 왼쪽 스위치 U 채널을 아까 할당했던 거 요거를 제껴보시면은 이렇게 U 채널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지금 위치가 조금 안 맞습니다. 일단 3단 스위치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중간에 놨을 때 ATTI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페일세이프 쪽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조금 더 왼쪽으로, 약간 더 왼쪽으로 와야 되는데 너무 오른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어서 페일세이프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다시 조정기의 메뉴를 눌러서 서버 셋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제일 처음에 트라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서브 트림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자, 6번 악스1, 요게 6번입니다. 요 6번 채널을 한번 클릭하셔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롤러를 돌려봅니다. 자, 롤러를 돌리면 아, 이쪽으로 돌리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네요.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돌려서
ATTI에 불이 딱 들어올 때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딱 해서 예, 선택을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빠져나가고요. 자, 그러면은 스위치가 가운데 있을 때에 ATTI 쪽으로 오는 거는 됐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렸을 때는 GPS 쪽에 불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지금 GPS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GPS 쪽으로 조금 이 그래프를 약간 안쪽으로 당겨야겠죠? 자, 이때는 다시 서버 셋업 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트라벨 요 상태 그대로 두시고 예, 트라벨 상태 트라벨 요 모드에서 마찬가지로 6번 악스1입니다. 악스1 이쪽으로 커서를 가져갑니다. 커서를 가져가셔서 한번 클릭을 하고 이제 다시 또 그래프를 보면서 값을 조절을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하니까 왼쪽으로 가네요. 자, 그럼 왼쪽으로 하면은 안쪽으로 들어오죠. GPS에 불이 예, 딱 GPS에 들어올 때까지 예, 그리고 클릭. 자, 이러면은 중간에 놓으면은 에띠, 끝으로 놓으면은 GPS 됐죠? 다시 중간으로 놓으면 에띠, 저쪽 끝으로 놓으면은 예, 매뉴얼 쪽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매뉴얼을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트래블 쪽에 들어가서 악스1에 클릭해서 줄여서 예, 매뉴얼 쪽에 불이 딱 들어올 때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간에 놓으면은 에띠, 이쪽으로는 GPS, 예, 저쪽으로는 매뉴얼, 이렇게 3단 스위치가 할당이 제대로 됐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 거는 매뉴얼로 할 수도 있고 에띠로 할 수도 있고 페일세이프로 할 수도 있어요. 낮에 라이트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페일세이프로 할 수는 없고 아마 매뉴얼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일단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페일세이프로 설정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페일세이프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상태에서는 GPS 모드로 동작을 하고 중간으로 놓으면 에띠, 그리고 제일 위로 올리면 페일세이프가 걸리면서 자동 복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낮에 라이트는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게인 항목입니다. 게인에서 여기 그 자이로 감도 값을 수정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자이로 감도가 기본 값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값에서 크게 수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보통 낮에 라이트, 낮아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뭐 450급에서 커봤자 한 680급 그 정도까지의 드론이기 때문에 값을 굳이 수정을 안 하셔도 충분히 잘 나오고요. 만약에 이 값을 더 높이게 되면은 조금 더 비행성은 좀 더 짱짱하게 예, 좀 더 그 자세를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만약에 값을 너무 높이게 되면은 헌팅이라고 해가지고 드론이 위에서 막 흔들흔들하는 요동치는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굳이 안 건드리고 그냥 놔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드밴스드 항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모터 아이들 스피드라고 있습니다. 요거 기본값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모터 아이들 스피드는 나중에 우리가 시동을 걸게 될 텐데 시동을 걸었을 때 모터가 최저 속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동을 딱 걸면은 모터가 아주 느린 속도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돌아가는 시동 딱 걸자마자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리코멘디드 요 부분에 놔두시면은 대부분 다 잘 되고요. 만약에 시동을 걸었는데 모터가 너무 빨리 돌아간다, 최초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요 값을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낮춰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시동을 걸었는데 모터가 너무 천천히 돌아가거나 또는 아예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요 값을 조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은 중간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컷오프 타입이 이메디어틀리하고 인텔리전트하고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인텔리전트로 놔두시면 되는데 인텔리전트 모드에서는 좀 지능적으로 얘가 판단을 해가지고 기체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동이 안 꺼지게 돼 있습니다. 이메디어틀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시동 끄는 동작을 하면은 무조건 시동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든 뭐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내가 그 시동을 켜고 끄는 동작을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동작을 하면은 무조건 시동이 꺼지는 게 이메디어틀리고 인텔리전트는 약간 자기가 상황을 봐가면서 아 지금 꺼져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을 해서 꺼지는 게 인텔리전트입니다. 다음으로 FS 요 부분은 페일세이프 세팅이에요. 페일세이프 세팅은 아까 전에 우리가 요 스위치를 제일 위로 올렸을 때 페일세이프가 걸리도록 세팅을 했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제일 위로 올렸을 때 페일세이프가 걸리도록 세팅을 했었죠. 자, 그렇게 페일세이프가 걸렸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착륙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자동으로 복귀를 하고 나서 착륙을 할 거냐 그거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동 복귀해서 착륙하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물론 페리세이프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고 내가 조종기가 갑자기 신호가 끊긴다거나 해서 자동으로 페리세이프가 걸렸을 때 그럴 때도 이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IOC입니다. IOC 같은 경우는 인텔리전트 오리엔테이션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홈 고정, 코스 고정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일단 활성화를 시켜볼게요. 활성화를 시킨 상태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5번 채널로 할당했던 D 스위치를 이렇게 제껴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자, 보통은 제일 위로 올렸을 때 오프, 중간으로 했을 때 코스락,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홈락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코스락, 홈락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물통이 조종하는 사람, 파일럿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앞쪽입니다. 파일럿의 앞에 이렇게 드론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앞에 이렇게 드론이 있을 때 자, 엘리베이터 스틱을 앞으로 밀면은 드론이 전진을 하겠죠. 뒤로 당기면 후진을 하고, 예. 그리고 에일러론 스틱을 왼쪽으로 제끼면 드론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제끼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데, 드론이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옆으로 보고 있으면, 키를 앞으로 치면 앞으로 가고, 뒤로 치면 뒤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헷갈릴 거예요. 만약에 드론이 나랑 마주 보고 있으면, 키를 앞으로 치는데 이쪽으로, 내 쪽으로 오고, 뒤로 미는데, 저 앞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완전 반대로 움직이니까 더 헷갈리겠죠. 자, 그럴 때 만약에 조종기 이 스위치를 제일 밑으로 내려서 홈 고정 모드로 놔두게 된다면은 기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상관없이 기체가 이쪽을 보고 있더라도 키를 앞으로 밀면 나를 기준으로 앞쪽으로, 뒤로 당기면 나를 기준으로 뒤쪽으로, 키를 오른쪽으로 치면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기체가 이쪽 이렇게 막 보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밀면 절로, 뒤로 당기면 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홈 고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위치와 기체가 있는 위치를 이 GPS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GPS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 상태에서만 홈 고정이 작동을 합니다. 코스 고정 같은 경우는 GPS랑 상관없이 작동을 하는 건데 이것도 기본적인 작동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밀면 앞으로, 뒤로 당기면 뒤로, 기체의 머리 방향과 상관없이 앞으로 밀면 앞으로, 뒤로 당기면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코스 고정인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자, 이게 저입니다.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조종하는 사람의 앞쪽, 이쪽이 앞쪽이에요. 조종하는 사람의 앞쪽에 기체가 있을 때는 홈 고정에서는 기체의 머리 방향과 상관없이 앞으로 밀면 이쪽으로, 뒤로 당기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사람이 돌아서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여기가 사람 머리 방향이에요. 그리고 기체가 이 사람의 뒤쪽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밀면 이쪽이 앞이 되는 겁니다. 이쪽 편이 앞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쪽이 앞쪽이기 때문에 이쪽 앞으로 밀면 일로 가는 거고 뒤로 당기면 이쪽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홈 고정 상태에서 키를 왼쪽으로 계속 친다면은 기체는 왼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게 될 거예요. 자, 이게 홈 고정이고요. 홈 고정이고 코스 고정은 내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배터리를 연결한 상태의 방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의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당기면 뒤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내 뒤쪽에 있더라도 앞으로 밀면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당기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끝까지 쭉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끝까지 쭉 갑니다. 자, 이게 시간이 충분하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코스 고정, 홈 고정, 조종 기체가 좀 멀리 있는 상태에서 방향이 헷갈릴 때 홈 고정으로 놓고 기체를 뒤로 당기면은 무조건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짐벌 항목입니다. 짐벌이 있으면은 짐벌 항목에서 짐벌을 뭐 조종기를 가지고 카메라 짐벌을 제어를 할 수도 있는데 요즘 나오는 짐벌 같은 경우는 사실 서버식 짐벌이 아니고 전부 다 브러시리스 짐벌이기 때문에 요 항목 사용 안 합니다. 그냥 수신기에 바로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H3-4-3D 요거는 이제 DJI에서 나오는 나자 전용 짐벌이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거를 위한 세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볼테이지. 볼테이지는 기체 전압이 얼마나 떨어졌을 때 얘가 저전압 경보를 보내줄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일단 프로텍션 스위치 먼저 켜야 됩니다. 이거 오프가 돼 있으면은 배터리가 다 됐는지 뭐 말았는지 그런 거 아예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ON을 해주시고요.
자, 배터리 타입 몇 볼트짜리 배터리를 사용하는지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11.1볼트이기 때문에 3셀 리포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실제 내가 배터리 전압을 측정한 값과 그리고 나자에서 인지하고 있는 값의 편차를 줄여주는 거예요.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의 실제 전압을 측정을 해보면은 12.37V가 나옵니다. 자, 12.37V가 나오는데 지금 나자에서 인지하고 있는 건 12.5V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캘리브레이션을 눌러서 현재 실제 전압 12.37을 적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 뭐 소수점 한 자리까지밖에 안 나와서 그런데 예, 이 값이 바뀌면서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퍼스트 레벨 프로텍션, 여기에서는 몇 볼트에서 1차 경고가 일어나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적어주는 부분이에요. 11.1V짜리 3셀 배터리를 사용하신다면 10.5V 정도 해주시면 적당하고요. 세컨드 레벨 프로텍션, 그거는 11.1V 배터리를 사용하신다면 10.2V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2.2V 6셀짜리 배터리를 사용하신다면 첫 번째 퍼스트 레벨 프로텍션은 21.5V, 그리고 두 번째 세컨드 레벨 프로텍션은 21.2V 정도 세팅을 하시면 적당합니다. 자, 첫 번째 경고가 있을 때에는 론이 날다가 10.5V에 도달을 하면은 LED 색깔이 노란색으로 깜빡깜빡하면서 1차 경고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드론을 이제 계속 날려가지고 만약에 전압이 더 떨어져서 2차 경고까지 들어오면은 이제 노란색 불이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디스캔팅, 그러니까 기체가 자동으로 그 자리로 그냥 바로 착륙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착륙을 하는 도중에 기체가 고도가 너무 높아서 착륙을 하는 도중에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가 되어버렸다면 기체가 뭐 할 수 없이 완전히 추락을 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리미트 항목입니다. 리미트 항목에서는 최대 고도 그리고 최대 반경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고도 200m, 최대 반경 300m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툴스 항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툴스 항목에서는 이 기체의 현재 자이로 센서 값이 제대로 뭐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은 자이로스코프 XYZ 약간씩 변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원래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팅, 자, 자이로스코프는 0을 기준으로 약간씩 변하고 이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가속도 센서는 X와 Y는 0을 기준으로 있으면 되고 Z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약간씩 변하고 있으면 됩니다. Z는 중력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고려해서 마이너스 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기체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앞, 뒤, 좌우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정상적으로 값이 움직인다면 아, 자이로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IMU 스테이터스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IMU 안에 들어있는 이제 자이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눌렀을 때 캘리브레이션 니디드라고 나오면은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니까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눌러서 세팅을 한번 다시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시고 밑에 베이직 캘리를 눌러서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캘리브레이션 도중에는 절대 이 기체를 잡고 움직이거나 이동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 경고창이 나오는 거고요. Yes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캘리브레이션이 쭉쭉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베이직 캘리브레이션은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요. 캘리브레이션을 잡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 IMU 스테이터스를 눌러보면은 이제 No Need Calibration 이렇게 나오죠. 더 이상 캘리브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나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베이직 캘리를 했는데도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나온다면은 어드밴스드 항목에 들어가셔서 어드밴스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드밴스 캘리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절대 기체를 뭐 자꾸 움직이거나 하지 마라 그 말이 나오고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는 도중에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되면 안 되니까 배터리 잔량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Yes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더 나오네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안내가 나오는 거고요. 다시 Yes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요거는 Temperature of MC is too high. 그러니까 이 온도가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빼고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시도를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Yes 버튼 누르고 배터리를 뺍니다. 자, 이 상태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일단 저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 5분 사이에 저는 모터 요 회전 방향 한번 바꿔 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모터 돌아가는 방향은 제가 바꾸고 왔고요. 이제 다시 한번 어드밴스드 캘리브레이션이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드밴스드 캘리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드밴스드 캘리는 베이직 캘리보다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절대 드론을 이동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캘리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왼쪽 편에 Export Parameter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현재의 설정 값들을 저장해서 파일로 저장해 놓는 기능이고요. Import Parameter는 저장되어 있는 설정 값들을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Restore Default Setting 이걸 누르게 되면은 공장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자,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녹색 화살표가 뜨면서 완료가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각각 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파일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데 2015년도 이후로 이미 나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업데이트 파일은 없습니다. 인포 쪽에 들어가시면은 뭐 현재 유저 이런 것들, SN 이런 것들 나오는데 요 부분도 뭐 특별히 건드려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 하고 나서 저 모터 방향 제대로 바뀌었는지 한 번만 테스트 해볼게요. 이쪽에 들어가서 모터 테스트. 1번 모터 방향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맞고. 자, 모터 방향 좀 더 확인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최초의 뷰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GPS 로케이션 XYZ 각각 플러스 4cm, 마이너스 4cm, 그 다음에 위로 14cm, 믹서 타입은 쿼드로터 X, 그리고 리시버 타입은 트레디션. 조종기를 움직여보면은 이렇게 다 움직이고요. 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 다음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 다 맞고, U 채널, 자, 맞게 움직이고, 자, U 채널 여기 보시면은 GPS라고 적혀 있고, 중간으로 놓으면 에띠, 제일 위로 놓으면 페일세이프. 자,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되죠. 모든 세팅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리는지 한번만 확인을 해 볼게요. 다음 배터리 빼고 USB 연결을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GPS 정상 방향으로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배터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요 불이 깜빡깜빡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불 깜빡이는 것도 약간씩 의미가 있는데 초록색 불이 깜빡이는 거는 현재 스위치가 GPS 모드에 있다 그 말이고, 요거를 에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초록색 대신에 녹색 불로 노란색 불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주황색 불로 바뀌는 거는 현재 에띠 모드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일 위로 올리게 되면은 페일세이프가 걸리죠. 페일세이프에서는 이렇게 노란색 불이 깜빡이면서 현재 페일세이프 모드에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다시 GPS 모드로 돌려볼게요. 지금 녹색 불 여러 번 깜빡이는 거, 예, 녹색 불이 20번 깜빡이는데 녹색 불이 20번 깜빡이는 거는 배터리를 연결하고 나서 현재의 앞뒤 좌우 방향을 저장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녹색 불과 함께 빨간색 불도 깜빡이고 있는데 빨간 불이 3번 깜빡이고 있는 거는 지금 GPS가 전혀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실내이기 때문에 빨간불은 계속 깜빡이겠지만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드론을 날릴 거라면은 밖에 나가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이 빨간불 개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빨간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녹색불만 깜빡깜빡 깜빡깜빡 이런 식으로 녹색불만 들어오면은 GPS가 제대로 잡힌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동 걸리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조종기 양쪽 스틱을 둘 다 제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가운데로 모아주시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자, 시동 잘 걸리죠?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방금처럼 자동으로 시동이 꺼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요. 스로틀 스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으면은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안 꺼지죠? 자, 이 상태에서도 다시 스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조금 있다가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시동을 끄고 싶다면은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로 시동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모터가 돌아가다가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로 시동이 꺼집니다. 자,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네, 스로틀 스틱 조금만 올려놓고요. 이 상태에서 기체를 막 흔들었을 때 모터의 속도가 이렇게 변하는 게 느껴진다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테스트까지 끝이 났으면은 이제 상판 전부 다 조립하고 프로펠러 연결해서 최종 비행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립과 세팅이 다 완료가 됐으면은 제일 처음에 첫 비행을 하기 전에 지자기 보정 먼저 잡아야 됩니다. 지자기 보정을 잡는 방법은 여기에 지금 저를 따라 하셨다면 여기 왼쪽 상단에 여기 GPS, 엣디, 그다음에 고홈 이렇게 3단 스위치가 할당이 되어 있을 건데 그 스위치를 8번 정도 빠르게 토글을 해줍니다. 8번 토글을 해야 되는데 토글이라는 거는 GPS 모드에서 제일 위로 올렸다가 다시 GPS 모드로 내리는 게 한 번입니다. 올렸다가 내리는 것까지가 한 번이에요. 요거를 8번 정도 왕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녹색불이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요거를 8번 정도 토글을 하면은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주황색 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불 색깔이 바뀌면은 지자기 보정 모드로 들어온 거고 이제부터 지자기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자기 보정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주머니에 차키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전부 다 빼놓고 그리고 저는 지금 실내에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 실내에서 해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탁 트여 있는 공간에서 실제로 비행을 해야 하는 그 공간에서 지자기 보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체를 똑바로 들고 야외에서 하시게 되면은 이게 LED 불 색깔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밑에 LED 밑에 받쳐서 색깔을 보면서 기체를 먼저 수평으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자, 한 바퀴 돌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불 색깔이 바뀌죠. 바뀌고 나면은 기체의 머리가 땅으로 가게끔, 기체의 머리가 땅으로 가게끔 이렇게 놓고 다시 한 바퀴를 돌려줍니다. 돌리는 방향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 색깔이, 불이 딱 꺼지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완료가 된 겁니다. 만약에 지자기 보정이 제대로 안 되면은 빨간 불이 막 빠르게 깜빡깜빡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지자기 보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지자기 보정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아무리 해도 지자기 보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자꾸 빨간불이 깜빡깜빡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의 그 지역의 자기장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날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위치를 조금 옮겨가지고 다시 지자기 보정을 잡아서 제대로 지자기 보정이 되는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자기 보정까지 완료를 했으면은 이제 실제로 비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비행 테스트 하는 거 이전에 뭐 ZYXM 설정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픽토크 설정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데서도 전부 다 첫 비행할 때 다른 사람 한 명이 보조자가 잡아준 상태에서 먼저 테스트 하라는 거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일단 그냥 생략을 하겠지만은 웬만하면 첫 비행이시면은 다른 보조자가 한 명 잡아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테스트 비행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정상적으로 비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최초에 내가 이 드론을 조립을 하고 나서는 처음에 배터리 한 팩을 다 쓸 때까지 그러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드론을 너무 높게 띄우지 마시고 한 뭐 허리 정도 높이 한 요 정도 높이에서 배터리 한 팩 다 쓸 때까지 날려보면서 드론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조립을 하고 나서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높게 띄워버리면은 공중에서 뭐 20m, 30m 이런 데서 추락을 해버리면 완전 박살이 나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고도에서 반드시 배터리 한 팩 다 쓸 때까지 테스트 비행을 한번 해보고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 고도를 조금 높여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펠콘샵이었고요. 동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